원피스를 가장 잘 소화하신 분들에게 인터뷰하고 좋은 추억도 드리고 상품을 드리는 막, 아니 저 때문에 피해가시는 건가요? 저 때문에 피해가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더 아무 말도 없네. 완벽한 너한테나 연극 끝까지 간다 한번 검색해주세요. 끝까지 간다? 네. 친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친구로 지내도 예. 그 친구를 가장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성적인 뭔가 감정이 없어야 되는데 네. 한쪽은 분명히 남아있기도 맞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둘 다 없다고 해도 술이 일단 들어가면은 안 돼요. 술을 안 마시면 되지 않나요? 근데 또 편한 사이니까 술 한 잔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친구끼리 술 안 마신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 네. 맞잖아요. 일단 본인은 술을 마셔야 되네요. 저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구나. 하나 둘 셋. 없다.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뭔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어요. 제가 아예 헤어지면 그냥 2년 끝. 새벽에 자, 물음표 이런 거 볼 일 없게. 네. 맞아요. 출발 연수? 좋아요? 헤어진 남친과 친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유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다음 남자친구한테 실례잖아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모든 이성친구를 다 정리하는 타입인가요 혹시? 본인은? 원래 친구가 그렇게 없어서 딱히 정리할 남자가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헤어져도 친구하지 않을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자랑 한번. 잘생겼어요. 키 짱 커요. 키 얼마나? 한 2m 30대나요 혹시? 키 짱 크다길래 184. 184. 출발 연수! 너무 좋아요. 웃는 게 예쁘고 진국인 남자 좋아합니다. 웃는 게 예쁘고 저는 없습니다.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아무래도 옛 감정이 좀 더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좀 사이가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공과사는 뚜렷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있어요. 있다. 이유나 한번 여쭤봐도? 다른 감정이 없으니까. 되게 다시 또 봤는데 설레고 뭔가 가슴 시리고 이딴 거 없다? 일도 없어요. 일도? 헤어지는 순간 딱딱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야, 본인의 그런 약간 감정 제어를 되게 잘하시나 보네. 약간 남자 성향이 강한가 봐요. 성격이. 대신 근데 만날 때는 되게 최선을 다해주죠? 네, 그래서 별로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1도 남아있지가 않는 거죠. 구독 좋아요. 친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뭐 헤어졌을 때 뭐 깔끔하게 헤어져도 어쨌든 전 남친이기 때문에 굳이 걔랑 친구로 지낼 필요가 있나? 약간 아름다운 이별은 없었네요, 되게? 다 약간 더러운 이별이었네요, 다.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요. 출발 연습! 구독, 좋아요. 없다, 없다. 여성분 어떠신가요? 저는 안 해요. 그냥 차단. 헤어지면 바로 끝? 네. 여성분들이 그래도 약간 남자친구가 좀 술 한잔하고 좀 연락해주길 바라고 그런 것도 좀 기대하는 심리가 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헤어지고 한 몇 주간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네. 그 뒤에는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냥 차단하고 왜냐면 바쁘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한 달 정도까지는 약간 그 유예 기간을 준다. 네. 혹시 네가 새벽에 자? 물음표 와도 받아줄 거야. 하지만 한 달 지나면 그딴 거 없어. 모든 게 끝이야. 이런 말씀인가요 혹시? 저 정리하고 나면 끝인 거죠.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주식 하시는 분이세요? 다 상장사 돼가지고 다 타신 건가요 지금 실례지만? 그 상한가 돼가지고 진짜 주식 하시는 해외 선물 할 수 있다. 옆에 분은요? 이유는 한번 진짜 좋아하면은 못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남자 만날 때 별로 안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나시나 봐요 되게. 일단 만나보고 좋아지는 스타일?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없다. 없다. 이유 한번 여쭤봐도? 헤어지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사이가 낫지 않아요? 되게 편한 것 같은데? 알고 지냈던 친구라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형. 그냥 좀 남자다워. 남자다운 느낌으로 했습니다. 네. 인터뷰하는데 무슨 휴대폰을 봐 진짜로. 인터뷰. 네, 이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아니 나 방금. 너무 쑥스러워. 아니 방금 남자. 하신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다운 남자 좋다길래 오늘. 이런가 봐요. 출발 연수. 또 좋아요. 출발. 실례지만 나이를 한번 여쭤봐도. 저 20살. 역시 뭔가 아직 풋풋한 그런 느낌. 온달집 되게 좀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신은 그런 헌팅의 메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오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가 네. 있는데 헌팅의 메카인 곳으로 오신 거네요? 아니요. 헌팅 밥 먹으러 왔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아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6개월 정도 지내보시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별로 큰 차이 없었어요. 아. 그냥 술을 마실 수 있고 건강하게 술을 마실 수 있고 그냥 그런 게 있을 거랑 딱히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딱히 다른 게 없다는 그냥 것은? 힘들어요. 그냥 또 딱히 다른 게 없었다는 것은? 뭐 고등학교 때 이미 다 성인이 하는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아닌데. 네. 어른 되니까 힘들어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또 있어가지고 네, 막 자유롭게 많이 좀 돌아다니지 못했던 게 또 그런 게 좀 큰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원래 또 성인 되면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맞잖아요. 21살 어우, 그래도 나름 대학교 1학년을 또 보내셨네요. 1학년이요.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학교를 아직 한 번도 못 가신. 손에 꼽죠. 공연을 올리는 건데 공연을 빨리 올려보고 싶어요. 혹시 연영과? 뮤지컬과요. 오늘 딱 패션 보는 순간 약간 그 뭔가 음악계 콩쿠르 갔다 오신 그런 느낌이잖아. 회사도 다니고 지금 저 석사 과정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투자랑 M&A 뭐 이쪽 생각하고 있어요. 아 투자 쪽으로? 컨설팅이나. 혹시 괜찮은 요즘 주식 혹시 하나만 알려주세요 혹시. 상장 주식 하나만 네 주식 좀 하게 아무튼 좋습니다. 네. 무쌍 눈에 그냥 비율 좋은. 내가 아 무쌍 눈에 비율 좋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네. 무쌍이거든요. 네. 저의 비율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저의 비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비율은 어떤가요? 아 네. 위에 더 이상 대답이 없으시네요. 노란색 깔맞춤 입고 싶네요. 아 노란깔이요? 네. 오늘 모자랑 네. 바지랑 네. 오늘 소변까지 노란색을 깔. 예, 이거 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예 그렇죠. 더러운 드립이어서 네. 항상 올 때마다 네. 올 때마다 뵙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서 좀 알아보는 분들 안 계셨나요 혹시? 그렇죠. 그게 저희 방송의 힘입니다. 좋습니다. 네. 예. 최근 근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 소개 한번 또.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옷가게 가로수길 옷가게에서 알바하고 있고요. 네. 전 연극 배우입니다. 리드 헬스를 알고 배려심 있고. 야, 근데 진짜 어렵다. 왜요? 리드를 하는데 배려심 있다. 네. 뭐 하긴 뭐 남자들도 베이글을 찾으니까. 그쵸, 뭐. 그쵸. 굉장히 뭔가 심플해 보이지만 그 와중에서 뭔가 그런. 나름의 그런 깔맞춤들. 아, 네. 그렇죠. 예. 벨트도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벨트 위에가 딱 흰색이네요. 그래서 스프레이트가 딱 맞습니다. 그럼 그렇죠. 네, 간격이 딱딱 맞아요. 좋습니다.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를 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오늘 네. 혹시 아나운서 뭐 이렇게 네. 면접을 보는 날인가요 혹시? 아 면접까지는 아닌데 이미지 예. 메이킹 하기 전에 준비 예. 삼아 일단 받으러 와봤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오 역시 말씀하시는데 또 네. 또박또박 네. 아주 패션 좋게 좋습니다. 나는 나의 경쟁력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한다. 언변에 자신 있나요? 언변 자신 있나요? 아무래도 남성적인 면이 강하시면서 예. 이목구비는 정갈하게 뚜렷하게 있으시고 예. 땀을 흘리시지만 예. 그래도 정말 딱 뭔가 멋있게 땀이 나는 네. 매치가 일단 잘 됩니다. 동그란 안경을 쓰셨는데도 윤곽이 잘 보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남성다움이 좀 더 많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말씀 너무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흘리는 뭔가 그런 네. 땀이라면 저는 뭔가 카타르시스다. 네, 남자친구 깨졌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 네. 아나운서 분들도 네. 이별이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원래 헤어졌다 해야 되는데 네.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아나운서 분다는 그냥 깨졌어요 라고 그렇죠. 그런 표현을 그렇죠. 원래 헤어졌다가 네. 표준어인데 네. 깨졌다 네. 에라이 씨 창문 유리만은 깨졌다. 가로수길이 제가 느끼는데 대한민국 패션의 중심입니다. 오늘 마이는 또 연두해요 그렇죠. 연두 느낌 여긴 또 이제 진달래 느낌 여긴 또 백합 느낌 해가지고 오늘 그렇죠. 모나미예요. 어? 모나미. 모나미시구나. 그렇죠. 모나미 느낌. 어떤 패션? 힙질이. 어? 뭐라고? 힙질이. 힙질이? 힙질이 좋다. 괜찮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윤혜가 좋아할 패션이고 여기는 약간 그 퀸 와사비가 좋아할 패션이고. 맞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 큰 손담이 그렇죠. 널 잊은 가슴에 찢어. 한번 살려봤어. 입 큰 손담이로 살려봤어 한번. 인천 전자랜드 이렇게 치어리더 분이시네. 혹시 뭐 이렇게 원래 운동을 좀 하신다던가 직업이 좀 그쪽과 좀 관련됐다던가? 아니 직업은 관련 안 되어 있고요. 예. 그냥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운동해요. 많이 해야 예. 많이 먹는 게 유지가 돼요. 제 아세는 그 정도면 운동을 되게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세는. 재미없어요. 아 그냥 힘든데 그냥 하시는 거세요? 네. 나름 또 불토고 뭐 어떤 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쉬려고 하는데. 아 쉬는데 손 이렇게 하나요? 되게 특이한 되게 특이한 약간 그런 표현법이네요. 아 쉬려고요 이렇게요. 아 브이로그 해보고 싶어서 요즘. 진짜로? 중인데, 예. 그럼 유튜브 한 사람 아 진짜요? 그러면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득이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스승 절차 번호를 주세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번호를 받겠습니다.